for so long, but did you miss me? Home all by yourself. Could you wait to kiss me? Or did you find somebody else when you got lonely? Was I always on your mind? Still the one and only? Yeah, I've been gone for so long.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프라이빗 비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각자 개성에 맞는 컨셉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개성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을 프라이빗 비치로 초대해주세요. 그럼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이번에 영상 컨셉은 내용의 마틸다를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마틸다가 처음에는 부모를 잃고 동생만을 잃는 슬픈 과정을 겪다가 내용을 만난 후에 성장하잖아요. 그 모습이 저랑 비슷하게, 그리고 이번에 극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비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촬영하다가 비둘기의 분변을 맞았어요. 제 딜레이가 너무 된 상황이었고, 거기서 제가 저 잠깐만 못하겠어요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가리고 진행을 끝까지 했어요. 저는 영화 속 주인공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프라이빗 비치에 오신 분들이 모두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별한 순간들을 간직하면서 즐기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트를 기다리는 남자를 컨셉으로 찍었습니다. 6월 11일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그거가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그 남자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느껴서 그런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프라이빗 비치인 거죠. 되게 잠이 좋아해? 선물이야. 잠이 좋아해? 선물이야. 난 젤이 더 좋은데. 젤은 내가 가지고 있잖아. 너무 근데 그 손 올리니까 좀 이상하다. 아, 이거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자꾸 NG를 만들어서 웃겹기도 하고 신기했어요. 뭐. 정말 촬영은 힘든 거고. 사람 흥미가 생기고 뻔하디 뻔한 말들을 주고받아 서로 눈치채고 있는 타이밍에 용기 내 하는 취준 고백 끼워 맞추듯 짐 일곱 유아가 예를 부르던 나가자 기가 예쁘게 나왔나요? 예쁘게 나왔죠. 너무 사랑스러웠, 너무 사랑스럽던데. 그래서 언제 데이트할 건데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초이스 씨랑 태영 씨가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와, 똑같다.
끼부리는 거는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한 컨셉인데요. 오프닝 게이가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자유로운 기분도 같이 느꼈지만 그 혼란스러운 기분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없어지고 제 길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존나 덥죠? 한잔씩들 마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시원한 한잔씩 사왔어. 내가 이거 카메라 생생 내려고 산 건 아닙니다. 어, 카메라 감독님도 찍지 말고 먹어요. 그게 아니라 확 돌았을 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정면을 봐야 되는데 벽을 봐가지고 안 이쁘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성소수자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인 가면이 조금 더 무겁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파티에서만이라도 그 가면을 벗고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런 의미. 타일러 등장. 하이. 뭐예요? 아, 네. 어느 굉장히 추운 여름날에 어떤 것을 제일 원하는 걸까 생각해서 시원한 그런 컨셉으로 하기로 했어요. 섹시한 느낌을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해서 해질녘을 보러 그 옥상 같이 올라갔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레일링 같은 게 없어서 파란 막 구름이 넘어질 수도 있어서. 탐 크루즈도 대역 없이 했으니까 타일러도 대역 없이 하면 돼. 그 크게 무너졌을 때 함께 보낼 하루가 되게 털스러워 있어서 같이 시원한 여름 밤을 상쾌한 샤워 저랑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달려왔다는 것을 제가 그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진짜 한 1km를 그냥 빨리 순식간에 달려간 느낌? 엄청 많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열심히 달려와서 저희 프라이빗 비치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분들께서 코러분들을 순차적으로 촬영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요. 제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이쁜 저녁 노을 바탕으로 저를 이쁘게 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방군지. 너무나 힘든 거 같아. 파티에서 내 목표에 맞는 행복한 모습이 많이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